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자 또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매년 사실 이 성탄절은 돌아오고 또 우리가 그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참 올해는 여느 때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맘때 거리를 나가보면 성탄절이구나,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리에 많은 분위기들이 있고 또 교회에는 또 이맘때쯤이면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나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거리에는 이 성탄절의 분위기 대신 적막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고 또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채웠던 그 자리에는 그빈 의자에 그들 대신 손소독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참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다 준참 많은 생경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우울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당연했던 것들을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인가?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과 굉장히 우울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성탄절의 본질과 본연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저는 올해의 성탄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이죠. 이전까지는 성탄절이라는 어떤 분위기에 가려 있었고 또그 성탄절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었던 이 성탄의 진짜 의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왜 주님이 오신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고 은혜인지에 대한 그 의미들이 지금까지 많은 분위기와 또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었다면 올해 이 성탄절만큼은 오히려 더그 성탄절의 본연의 의미와 그 영적인 본질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더 선명하게 생각해 볼수 있고 묵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상황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어색하고 적응이 참안 되는 이 비대면의 예배라는 상황이지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은혜와 그 의미의 고백만큼은 더욱 선명하고 더욱 분명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기준으로 역으로 12월 네 번의 주일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이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의 어드벤투스라는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영어 어드벤트로라는 단어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또한 가지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 아드벤트라는 단어에는요, 오심이라는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모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어드벤처라는 단어 아시죠? 네. 문득 생각나는 그 꿈과 모험의 나라, 네, 땡땡 어드벤처. 바로 거기. 그 어드벤처의 유래가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모험이라는 뜻을 가진 어드벤트. 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무엇이 존재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에 모험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모험은 어떤 모험인가? 믿음의 모험이고 신앙의 모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본문에는 바로 그 믿음의 모험, 신앙의 모험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던 마리아죠. 자,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이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사건이 참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고 복된 소식이 되고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것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이 사건은 굉장히 인생의 엄청난 모험과도 같았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모험이라기보다는 인생의 엄청난 위기였고
인생의 엄청난 도전적인 고난으로 그에게 다가왔을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처녀의 몸에 아기가 생겼다라는 사실. 더군다나 그 아이는 유대인들이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던 아기라는 사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과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도 보잘것없는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 마리아가 오늘 이 고백에 앞서서 한 사건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1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로 서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를 받을 때 뱃속에 아기가 뛰어놀았고, 천사가 알려준 내용을 따라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사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지간이에요. 성경에 엘리사벳의 집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39절에 언급되어 있는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마을, 거기에 이제 엘리사벳의 집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학자들이 이곳이 어디인가 라는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그 결과 이곳은 나사렛에서 적어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걸릴 수 있는 그 거리에 떨어진 그런 마을이다 라는 추측을 한다라고 해요. 나사렛에서 꼬박 3일에서 5일을 가야 하는 그 떨어진 거리에 있는 그 마을에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무리한 여정인데,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냐면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긴 여정을, 그리고 임신한 여인이 홀로 간다라는 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쉽게 짐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여인으로서 또 처녀로서 감당하기 힘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그리고 그 현실과 마주하게 된 상황 속에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디론가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만큼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무리한 길을 걸어서라도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은 아닐까. 그런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벳 또한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마리아가 알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이 놀라운 소식인가? 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마리아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이었던 거예요. 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남으로 해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또그 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깨닫게 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던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것을 깨닫게 된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같이 46절부터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함은 그분이 자신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원하던 일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왔을 때를 대처하는 방법이죠. 내가 가장 원했던 일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 당시의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원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네,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다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피폐한 세월을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수백 년 동안 제국의 괴롭힘과 압제 속에서 버틸 수밖에 없었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붙들었던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언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 소망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언제인지 아무도 그 때를 알수 없지만,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는 그 메시아가 오는 것. 그것이 그들 모두가 원했던 일이고, 가장 바랬던 사건, 가장 기다렸던 사건이었던 거죠. 마리아는 어땠을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어떤 유대인들보다 마리아가 더그 일을 소망하고 기다렸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고아와 이방인과 함께 가장 소외받고 가장 차별받는 대표적인 소외 계층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여성이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도 기다렸어요. 자신의 이 현실과 이 상황이 빨리 그 메시아가 오므로 인하여서 변화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일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가장 원했고 누구보다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이 처녀가 아이를 갖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일어날게 될 것이란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기다렸던 소식이 하필 처녀의 몸이라고 하는 그 원하지 않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마리아가 이야기하죠. 48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가르쳐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여종의 비천함이다 라고 말했던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가져선 안될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무리 내가 원했고 누구나 다 원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 그 일이 처녀의 잉태라는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 있어서는 안될 상황으로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깨닫게 된한 가지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바로 그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신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가장 원하는 일이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왔을 때 가장 바랬고 가장 소원했던 그 일이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더군다나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거부감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리아에게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이 땅의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 그런데 그 일이 처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마리아에게 그것은 염려였고 두려움이었고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 원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이제 그 일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과 기적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다리던 바를 기다릴 때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려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시기 위해 그 방법을 택하는가? 아니요. 그 방법을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법도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도구를 다루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 그 마리아가 깨달았던 이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고백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51절에서 5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팔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은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사람들을 높여주셨으며 배고픈 사람들을 좋은 것들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그 성탄의 기쁨과 은혜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마리아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염려와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내가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자신에게 은혜로 임했던 이 사건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깨닫게 됐어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엘리사벳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 그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이 마리아가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은 로마가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를 다스리던 황제의 이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였습니다. 자, 이 황제가 자신이 권력을 공고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려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신격화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가? 신화화하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구원자, 존귀한 자, 존엄한 자라는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황제의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였다가 아우구스투스로 바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떤 한 사람은 자신이 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오르려 했는데 정작 진짜 신이었던 분은 높은 곳에서 그 자리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온 땅을 로마가 다스리면 거기가 바로 평화가 임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들이 말한 평화는 로마 제국이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고백하죠. 교만한 자를 흩어버리시고 부유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는 것, 그건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낮은 사람을 높이시는 것,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성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날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거리두기를 해야 하고 비대면이어야 하고 언택트여야 하는 올해에 맞는 성탄이 너무 예전과 같은 분위기도 안 나고 그 예전과 같은 기분도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허전함을 느낀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과 함께 성탄의 분위기를 함께 누리지 못해서 아쉽고 너무 분위기가 성탄이 예전 맞지 못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의 의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선명해지는 것이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코로나가 있든 코로나가 없든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변함이 없고 오늘 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성탄의 의미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탄의 기간을 지나며 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감격할 때 여러분 그 질문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왜 설레어하고 나는 왜 그 분위기에 정말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그 성탄은 하나님과 무관한 성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누구나 기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성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주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들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기려고 했다면 하나님 어쩌면 이 코로나의 상황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탄의 이유와 본질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일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십니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과 찬양 받으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와 그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위기에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에게 가려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거두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탄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